안녕하세요. 꽃권의 여섯 마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참새들이 꽃권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와서 모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동네 참새들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꽃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구멍까지도 모두 막았어요. 꽃꼬네 여섯 마리 중 유일하게 알을 낳고 있던 왕언니 꼬아니. 우린 모두 잘 먹고 잘 놀고 있었고 다음은 누가 알을 낳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꼬아니가 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성숙한 암탉들이 수컷 없이 낳는 알은 무정란. 수컷 닭과 교미에서 낳는 알은 유정란이에요. 이런 무정란은 엄마 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 닭의 본성을 가진 꼬앙이가 알을 품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는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하나, 알을 품는 기간은 3주 21일이에요. 둘, 어미 닭은 알을 품는 동안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타이에 의해서 움직여져도 잽싸게 알에게 돌아와요. 셋, 초기에는 식음을 전폐해요. 시간이 좀 지나도 모이나 물을 조금씩만 먹고 알을 계속 품고 있어요. 넷, 털을 꼿꼿이 세우고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근처만 가도 부리로 막 쪼아요. 자기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섯,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달걀을 전혀 낳지 않아요. 여섯, 자기 깃털을 뽑아요. 알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꼬앙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을 빼고 골프공도 빼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알을 품는 자세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꼬앙이가 그러면 다른 닭들도 나중에 모두 따라서 알을 품거든요. 꼬앙이 때문에 아무도 집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꼬순이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꼬순이가 알을 땅바닥에 낳았어요. 꼬순이의 첫 알인데요. 엄마 아빠가 또 바빠지셨네요. 꼬앙이를 위한 특실, 별장을 다시 만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무정란을 품는 암탉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모성애의 본능이 있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나쁜 사람 엄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같아요. 닭이 더 이상 알을 품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 알을 낳는 곳에서 분리시킨다. 둘, 알을 낳는 곳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셋, 다시 횃대에 앉도록 만든다. 넷, 얼린 야채나 차가운 물을 사용한다. 다섯, 완전히 격리된 곳으로 보낸다. 꼬앙아, 괜찮아. 괜찮아, 맘마 먹어. 괜찮아, that's okay. 엄마가 나에게 얼린 야채는 안 주셨지만 난 이곳 별장에서 4일 동안 있었어요. 내가 궁금한 다섯 마리의 친구들. 비록 나란히 붙어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난 저곳이 그리웠어요. 엄마는 내가 날개를 제대로 못 편다고 아빠를 설득한 뒤 다시 별장 재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짜잔! 별장 완성! 사실 난 괜찮은데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좀 유난이신 것 같죠? 4일 동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졌어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밥도 잘 먹고 횃대에서 친구들이랑 놀아야겠다. 꼬앙이의 별장 생활 끝! 참, 신이의 첫 달걀을 소개할게요.
왼쪽 옅은 색은 꾸안이 거, 조금 더 갈색이 꽃순이 거예요. 그리고 더 진한 색은 마트에서 사온 것이랍니다.